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설계 1. 이슈 리스트 검토 및 리스트 관리 리스트 작성 의사결정 내역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을 분석을 했습니다. 분석을 다 했고 그 관련된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데요. 의사결정 내역을 이 내역서에는 이제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분류, 결정 필요사항, 결정사항, 담당자 요청일, 답변 일정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.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다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하게 기술합니다.